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모처럼 활짝 깬 날이었어요. 새벽에는 또 비가 오더라도 오늘 활짝 깼어요. 요 앞에 요 아이 싹스롱 제가 얼마 전에 삽목둥이라고 분갈이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렇게 쑥 자랐어요. 얘는 초록초록하죠. 우리 싹스롱 영양이 아직 많이 있다는 뜻이다, 그죠? 애들이 식물들이 영양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잎이 노랗고 이렇게 싱그럽게 느껴지지가 않죠. 연한 연두색 그런 빛을 띠기가 쉽죠, 그죠? 요 아이는 얼마 전에 분갈이 두개 똑같이 분갈이 해줬던 싹스롬 삽목둥이에요. 요 아이도 똑같은 날에 분갈이 해줘서 이렇게 초록초록 짙은 초록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이제 좀 있다가 뭐 교순을 쳐주든지 성장점을 없애주든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 아이도 초록초록하죠. 이 아이는 아직 삽목둥 포트에서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자라도 될것 같아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요. 그 옆에 이 아이 좀 보세요. 이 아이. 진짜 지난 겨울에 꽃을 엄청 보여줬던 아이죠. 꽃이 달린 채로 제가 삽목을 해서 또 삽목둥이 만들어서 선물로도 보내고 했었던 그 아이죠. 색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. 요 아이랑 요 아이랑 그리고 요 아이랑도 색감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죠. 얘가 영양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분갈이 하기는 또 그러고 또더큰 분으로 또 옮겨주기도 그래서 이제 복토하고 거름을 조금 넣어주려고 제가 오늘 시작했어요. 영양 부족인 여러분도 보기에 조금 노릇노릇해 보이죠? 그 영양 부족인 야이 응급 처치를 한번 할게요. 어머, 벌이 막 들어와요. 어머, 여기 10층인데도 막 벌이 막 들어와요. 또 위에 마사는 조금, 제가 항상 그냥 마사는 조금 위에 마감 마사를 거의 저도 화초에도 거의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물줄 때도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마사를 위에 올려주는데 마사를 좀 걷어낼게요. 조금만 걷어내고. 어차피 마사를 섞어서 쓰기도 하니까요. 저 기존에 있던 흙이 막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. 제가 분갈이를 얘를 분갈이 해준 지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. 그런데 얘가 그때 꽃을 많이 피워져 가지고 영양 손실이 컸었나 봐요.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몇 군데 해서 흙을 좀 파내고 새 흙을 넣어주면 이것도 굉장히 뭐 사람으로 말하자면 수혈해주는 그런 느낌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영양제 우리 링거 맞듯이. 그래가지고 지내고 나서 이제 가을에나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줘볼 생각입니다. 너무 깊이 가면 또 얘들 뿌리가 또이 힘든 여름 날씨에 뿌리 다치면 또 그죠?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만 조금 파낼게요. 이쪽은 뿌리가 나왔어요. 정말 이쪽에 뿌리가 나왔어요. 좀 파내고 파낼 수 있는 만큼만 파낼게요. 파내고 여기다가 제가 유박기로를 포대로 사서 제가 조금 덜어놓고 제가 동생네 정원에 가서 노지니까 유박을 많이 썼었거든요. 근데 요 사이사이에 한 데다가 위로 올려주지 않고 흙으로 흙 속에 묻어둡니다.
몇 개만 한 20개 정도 되는 거. 20개는 좀 덜 될까요? 한 그 정도만 넣을게요.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화초집에서 꽃을 사가 꽃핀 아이들 사오면 굉장히 여기 노란 알비료 같은 거 많잖아요. 이런 보통 화분 거름 같은 거, 이건 다이소용,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. 요런 아이들도 조금씩 그 완전히 한 주먹씩 들어있어요. 꽃핀 아이들 들어와서 분갈이 한다고 보면 꽃피는데 그만큼 영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화분집에서 화초집에서 이렇게 키울 때도 애들을 엄청난 영양을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꽃이 확 피게 해서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는 거죠. 시집을 갈 수 있죠. 이뻐야지만. 가을은 제가 그냥 응급처치로 그냥 유박비료도 조금 넣어주고 일반 화초에 쓰는 알비료도 조금 넣어줬어요. 흙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지만 또 지금 또 계절이다 뭐. 완전히 또 뒤집어 놓는 것도 좀 미안하고 지금 지난 겨울에 저희 집이 남양이라 지난 겨울에 햇빛 잘 뜰 때 꽃을 엄청 달아줬었잖아요. 그 꽃 달린 아이를 제가 삽목했었죠. 좀 매정한 엄마예요. 매정한 엄마. 그래서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하나도 안 죽고 전부 다 살아가지고 멀리 부산에도 시집가고 제주도도 시집가.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같이 화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소통하고 지내면 좋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줬어요. 여러분들도 분갈이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럴 때에 여기 가장자리 흙을 좀 파내고 새 흙을 채워주는 것도 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물도 엄청 가벼워요. 물도 말라고 해서 한번 시원하게 물도 좀 주고 예쁘게 또 자란 모습 영양 받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얘가 저는 이제 방그늘에서도 키우고 제가 또 삽목한 아이 심어서 동생네 정원에 거의 땡볕이에요. 그 큰 화분 뒤쪽에 놔놨으면 이제 위로 해가 위에 올라가면 걔한테도 햇빛이 비쳐요.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화분 지금 세 개 갖다 놨거든요. 싹스러운만 두 개구나. 갖다 놨는데 걔들이 엄청 잎이 초록초록하고 성장을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햇빛이 웬만히 햇빛이 드는 데는 애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동생이 그 물 줄 때 그냥 막 뿌려줘요. 그 샤워기로. 그 화초가 엄청 많아요. 동생네도 제 것도 갖다 놓은 거 많고 뭐 다육이도 많고 하니까 거의 물 주는 게 일상이라 그냥 샤워기로 뿌려주는데 애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뭐 겁내지 마시고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싹소롬 응급처치에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한번 영상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늘 고맙습니다.